예, 2022년도 교육문화 부분에 우리 사업 계획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아홉 가지입니다. 간략하게 이제 중요한 사항만 저희가 추려서 아홉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과학 교육센터 건립입니다. 이미 작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동부장 바로 옆에 저희가 창의융합 교육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요. 이 안에는 1층에는 가상 안전 체험관이 들어가고요. 이제 2층서부터 4층까지가 창의융합 교육센터입니다. 각종 강의실, 전시실, 공연 연습실, 또 코딩, 3D 프린터, 로봇, 뭐 VR, 또 사물 인터넷 이런 걸 교육하는 공간, 또 여러 가지 블랙박스 공연장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장이나 시설들이 여기 함께 들어옵니다. 이 시설이 들어오면은 그동안 학교에서 다그 배울 수 없는 또 학교에서 모두 가르쳐주기 어려운 그러한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또 과학들, 이러한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아마 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을 위한 아마 그 문화시설로도 잘 활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미 작년에 착공했고요. 금년 말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청소년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2012년도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문을 열었고, 2015년에는 공동회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2018년에는 저희 구로 사동이죠. 그게 청소년 문화예술센터. 그리고 또 작년에는 천왕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문 열었습니다. 이어서 금년에는 우선은 지금 청소년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지금 구로구에 두 군데가 남아 있는데요. 이 공부방을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청소년 복합시설로 일종의 스터디 카페 비슷한 그런 시설로 바꿀 예정입니다. 우선은 시범으로 구로호동을 먼저 리모델링 해보고요. 거기에 장단점과 반응을 봐가면서 또 개봉동에 있는 시설도 저희가 리모델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아울러서 이제 금년도에는 청소년 시설이 어디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서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립해서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금년엔 뭘 만들고, 내년엔 뭘 만들고, 어느 지역에 뭘 만들고, 어느 지역에 뭐 만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급 학교에 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계속해 왔습니다. 저희 관내 고등학교들의 성적이 예전에 비해서는 아주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 주요 대학 합격 인원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건 전국에 한열몇개 대학만 추린 겁니다. 거기에 합격률이 2014년에 6.6%에서 작년도에는 13.5%까지 약두 배가량 많아졌습니다. 금년도에도 1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합격 인원도 보시면은 2014년에 전국 주요 대학 그 합격 인원이 198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물론 이건 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인데요. 누적을 해놔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한해한 해로 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매년 100억 원 이상을 교육 예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 예산 투입한 예산이 200억이 넘었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도 역시 교육 예산이 거의 200억 가까이 아마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 각급 학교에 학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다양한 그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룹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가 이런 학력을 높이기 위한 학원은 아닙니다. 물론 학교는 아이들의 그 앞으로의 그 장래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인성교육도 중요하고 취미나 특기활동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다 포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그룹은 서울시 최초의 혁신교육지구였었고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혁신교육지구를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까지요. 그리고 이제 금년부터는 혁신교육지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교육부의 미래교육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요한 사업은 동단위로 이제 마을 주민과 또 학교와 구청이 같이 함께 손을 잡고 마을 동별로 마을교육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동네 교육회의를 운영한다든지 또 우리 동네 교육 수다방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함께 교육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새로 일어날 것이고요. 물론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혁신교육지구 사업들, 아이들의 취미활동 지원, 또 문예체 활동 지원이라든지 학교에 저희가 전문적인 미술이나 음악이나 체육교사를 보내주는 그런 지원 활동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금년에도 계속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입니다. 제가 구청장 되고 나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도서관이었습니다. 동네마다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는 건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이야말로 그 지역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010년 취임할 때 구로구에 도서관이 40개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도서관 모두 합해서요. 근데 작년에 113개가 됐습니다. 지금도 도서관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121개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그리고 금년에 문을 열 도서관들을 좀 간략히 소개해드리면요. 천왕동 책쉼터가 있는데요. 이미 작년 말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이제 문을 열어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천왕산 캠핑장 안에 있습니다. 그 항동 푸른 수목원 안에도 아시다시피 도서관 건립하고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거기 도서관도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요. 여기도 금년 3월 달이면 이제 문을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교도소 부지에도 도서관이 새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개봉 일동에 지담한 건물 주민들이 그 안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걱정이 많으셨죠. HBM으로 쭉 얼기설기 올라가 있는 그 이상한 그 건설하다만 그런 그 주택이 있습니다. 그 주택을 저희가 다 이제 보상을 하고 금년에는 이제 거기에 지금 설계 중인데 금년 초에는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그 도서관 다 완공해 가지고 문을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트 책보고라고요. 돔구장 지하 1층입니다. 돔구장 지하 1층이 지금 비어 있는데요. 거기 대규모 복합 도서 시설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책을 팔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책을 전시도 하고 책과 관련된 다양한 공간이 여기에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철역에 저희가 스마트 도서관을 만들어 왔는데요. 지금 신도림역, 오류역, 천왕역, 개봉역에 지금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도서관을 금년도에도 구일역, 온수역, 남구로역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마트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신도림역 있는 테크노마트요. 거기에 지금 도서관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도에 문을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KBS 성수부지 여기엔 작년도에 저희가 복합문화시설 설계를 했는데요. 여기에 도서관과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함께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이제 도서관이 금년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8월이면은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을 계속해서 저희가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구로구의 문화시설은 그럼 여러분 선입견과는 다르게 서울시의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많은 공공문화시설을 갖춘 그런 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구로구에 공공문화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구로구 아트밸리 극장 오로지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뿐이 없었지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구로 꿈나무 극장이 구로 4동에 2016년에 문을 열었고요. 신도림역에 문화철도 9호구 또 여기는 전시관도 있습니다. 고리라고 하는 전시관도 있습니다. 또 그 앞에 그 테크노마트 앞거리에 구로도웨이라고 하는 시설인데 여기는 전시공간 다락이라는 공간도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또 오류동에는 오류역 앞에 오류 아트홀이 문을 열었죠. 그래도 지금 다양한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 문화계 집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문화계 집을 이제 전면적으로 새로 다 헐고 현대화된 새로운 건물로 다시 질 겁니다. 그 문화계 집도 새로 질 예정인 거요. 전시 공간으로 구로지 미술관이 또 굉장히 제법 규모가 있는 미술관으로 그러고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로 아트밸리 예술극장이 지금 처음에 문을 연 이래로 보수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시설을 보수하고 좀 현대화할 예정이고요. 또 문학의 집 구로를 이제 새롭게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도웨이가 이제 거의 완료됐는데요.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남은 공사도 다 끝내가지고 이 일대가 신도림역 일대가 정말 문화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축제입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문화축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 축제가 나와 있는데요. 어린이 영화제, 구로책축제, 구로지 페스티벌, 또 구로청소년축제. 작년도에도 이 네 개 축제를 다 하긴 했습니다. 모두 영상으로 했습니다. 다만 우리 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처음으로 영상으로 했습니다만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나라에서 참가하고 많은 그 작품이 응모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정말로 많은 작품이 응모가 됐었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금년 5월 달에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때까지도 코로나19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아마 영상으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년도에 이미 저희가 영상으로 이 영화제를 하면서 오히려 저희가 영상으로 하지 않는 그 전보다도 약 두 배 이상 참가국이 늘었고 또 참가 작품 수도 늘어났었거든요.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금년에도 영상이지만 성공적으로 기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축제 역시 저희가 고척 근린공원에서 매년 아주 성대하게 했었는데요. 그리고 저희 구청 강당에서도 골든벨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작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부디 책축제를 하는 이건 10월달에 하거든요. 보름만에 10월달에 하는데 그때까지는 코로나19가 모두 진정이 돼가지고 책축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G페스티벌 역시 그동안 하던 여러 가지 건강 노익장대 또 여러 가지 퍼레이드라든지 이런 공연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넥타이 마라톤대도 못했고요. 영상으로 다른 할 수 있는 다른 행사로 많이 대체해가지고 작년에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9월 말이나 10월 달에 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코로나19가 진정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진행된다면, 물론 그때는 재구청장은 아닙니다만, 누가 후임자가 돼도 아마 잘 진행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코로나19가 잘 진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년 축제 역시 작년에 저희가 영상으로 했습니다. 영상이지만은 아주 다양하게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해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축제를 만들어 나섰습니다. 올해도 상을 봐가면서 저희가 이 축제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그동안 참 다른 어떤 구보다도 저희가 많이 여기 지원을 했던 우리 청소년들의 해외교류입니다. 다른 어떤 구도 우리 구로구만큼 많은 우리 학생들을 해외에 보내주는 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에 저희가 해외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2010년부터 재재작년까지죠. 그때까지 매년 저희가 거의 한 100명 가까이 해외 보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요. 대신에 저희가 이 중단되어 있는 동안에 두 가지를 새로 했습니다. 하나는 캐나다의 이제 윈저시라고 하는 곳과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있는 학교 수업에 온라인으로 직접 우리 구로구 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영했는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캐나다와 또 우리 구로구 학생 간의 공동수업이죠. 실시간 공동수업입니다. 공동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같이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다음 또 과제물도 내주고 하기 때문에 수업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금년에도 캐나다와의 그 중학생 공동수업은 금년에도 진행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과도 저희가 이런 온라인 청소년 교육을 저희가 했습니다. 영상으로요. 1대1로 친구를 매칭하고 하는 그런 온라인 영상 청소년 교류였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이것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좀 더 많은 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온라인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해외를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방문하는 행사는 아무래도 금년 아마 상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해외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다시 옛날처럼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아쉬움은 많지만은 저희가 아쉬운 대로 그래도 우리 청소년들이 해외에 대한 여러 가지 교류를 영상으로나마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 자매도시들하고 하는 농촌, 도시농촌 교류, 이건 금년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 어린이나라가 저희가 2015년에 건국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헌법을 만들고 어린이들이 이 헌법을 직접 썼습니다. 이 헌법을 쓰느라고 이 어린이들이 1년이 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헌법학자들을 만나고 국회를 찾아가고 많은 자문을 받고 심지어는 만화가까지 찾아다니면서 어린이들이 헌법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 헌법을 1년 넘게 어린이들이 한자 한자 다 직접 써서 구로 어린이나라 헌법을 만들었고 건국선언문을 또한 어린이들이 직접 썼습니다. 이 건국선언문과 어린이나라 헌법을 읽어보면 정말 숙연한 마음이 저도 들어갑니다. 어른으로서 읽어봐도 어떤 헌법보다도 훌륭한 헌법을 우리 구로구의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헌법이 제정되고 임시정부가 2016년 5월 달에 수립되고 2017년 5월 달에 1년간의 임시정부 운영을 거쳐서 정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2017년 5월 달에 구로 어린이나라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금년은 제7기 정부가 수립되는 해입니다. 저희 그룹에서는 이 어린이들이 이런 어린 나라 체험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또 기본적인 어떤 학습, 교육에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